동작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저소득 가정 위문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과 나눔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동작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각동 주민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생활거점 21개소에 기부 나눔박스를 설치하고 후원에 나섭니다. 기부 가능 물품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쌀과 라면, 통조림, 비누 등 생활용품이며 아울러 관내 사회복지관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공연과 마을잔치, 소외계층을 위한 다채로운 나눔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해 동장 노인복지관 생활관리사들이 독거 어르신 1,152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또는 전화 안부로 돌봄 지원에 나섭니다. 관내 보건소도 비상 근무에 돌입합니다. 9월 12일에서 15일 연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인 1조로 진료 안내반을 운영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